안녕하세요, 키안입니다. 오늘은 호주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호주 남자, 호주 하면 뭐가 떠올라요? 캥거루, 왈라비, 대자연. 대자연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곤충들도 엄청 커, 과일 박쥐 같은 것도 엄청 커, 완전 막 새만해, 독수리만해.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영국에서 죄를 짓고 유배당한 죄수들이 정착한 나라. 요 정도가 떠오르겠죠? 에? 죄수들의 후손이라고? 때는 1788년. 영국에 범죄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쥐처럼 막 들끓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감당을 못한 정부가 이 사람들을 전부 배에 태워가지고 호주로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 인구가 1500명이라 됩니다.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1800년대 중반까지 17만 명의 죄수를 호주로 다 강제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죄수들끼리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그 토착 원주민이랑 섞여서 결혼하거나 어쨌든 죄수 출신인 거 아니에요. 조상에서 그 피를 물려받은 거지. 이 호주 남자들은 뉴질랜드 남자들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 성향도 비슷하고 솔직히 뿌리가 비슷하거든요. 왜냐? 이것도 웃겨. 호주에서 범죄를 저질렀잖아. 이 사람들을, 이 죄수들을 뉴질랜드에다 유배를 시켰어. 그러니까 걔가 걔야. 독인 객인이야. 뉴질랜드 남자들도 그렇지만 이 호주 남자들도 패션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편한 옷 입고 편한 차림에 편한 슬리퍼를 신고 막 찍찍 끌고 다니는 거야. 심지어 그것보다 한 수를 더 떠서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슈퍼마켓도 가고 맨발로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맨발로 다 다녀. 근데 이것도 해변가 지역이라서 그런 걸 거예요. 내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덜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 남자들은 실용적인데 돈을 써요. 뭐 비싼 레스토랑, 뭐 가방, 구두, 슈트, 뭐 그런 거에 돈 쓰는 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 자기 취미 활동에 돈을 씁니다. 뭐 수상 스키를 좋아하면 수상 스키, 그리고 뭐 서핑을 좋아하면 서핑 제품, 뭐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 용품, 이런 거에다가 돈을 막 아낌없이 써요. 자기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플레이스테이션을 사건가 아니면 컴퓨터에다가 막 투자를 엄청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친구를 사귈 때, 여자를 고를 때도 자기랑 취미생활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찾아요. 아니면 말이 잘 통하는 여자를 찾습니다. 뭐 부자들 사이에는 트로피 와이프라고 그냥 얼굴 몸매만 끝내주는 모델 같은 여자만 이렇게 데리고 와이프로 데리고 사는데, 그리고 대화는 안 통해. 통하지가 않아. 관심사가 전혀 달라. 그럴 땐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거나 뭐 사업 파트너랑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와이프랑은 전혀 일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와이프로서 뭐 아기 기르고 뭐 그냥 가정적인 그런 얘기만 하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그냥 트로피 와이프를 앉혀놓는 경우가 있는데, 상류층인 경우에는, 근데 중산층인 경우에는 대화가 잘 통하는 이 사람들 마인드에서 배우자는 나랑 평생 같이 놀 베스트 프렌드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랑 앞으로 평생 얘랑 계속 놀 거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관심사도 같고 대화도 잘 통하고 뭐 취미도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을 찾아서 결혼을 하는 거죠. 자기랑 통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서양 국가랑 똑같아. 서양인들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뭐냐? 연애를 해. 그냥 만나. 너내 남자친구가 돼줄래? 여자친구가 돼줄래? 뭐 이런 말 없어. 일단 성관계부터 해보고, 너 나랑 잘 맞냐? 오케이, 잘 맞는다. 대화가 잘 통하느냐? 취미 활동이 잘 통하느냐? 괜찮은 것 같다. 우리 한번 살아볼까? 하고 키를 줍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같이 살면서 얘랑 나랑 같이 살아도 잘 맞냐, 이걸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괜찮다, 몇년 살았어, 그러면 결혼을 하던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애 낳고 그냥 사는 거야. 이 호주 남자들도 자기 윗세대, 그 있잖아, 뉴질랜드 남자들 이혼하면 양육비로 월급의 80%를 떼줘야 되잖아요. 호주는 50%거든. 세후 50% 반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몸을 사려. 결혼을 잘안 하려고 해.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같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막 사랑을 싹 틔우가지고 뭐
뭐쭉 연애하다가 20대 초반에 결혼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결혼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냥 우리나라처럼 조건 맞는다고 결혼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내 평생의 베스트 프렌드를 찾는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진짜 신중하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혼할 경우를 또 대비를 한단 말이야. 윗세대가 당하는 꼬라지를 봤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호주뿐만 아니라 서양인 전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수염을 기르는 걸 굉장히 남성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멋있다고 섹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수염을 기르고 있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서양 쪽에 그쪽 애들은 전부 다 수염을 기르는 걸 굉장히 섹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털 제모를 절대 안 해요. 남자들 말이야, 남자들. 남자가 다리털을 제모를 했다 이러면 쟤 게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걸 보면 되게 신기한 게 동양 여자들이랑 서양 여자들이랑 남자를 보는 그 미의 기준이 다른 게 너무 신기해요. 동양 여자인 경우에는 나이대에 따라서 또 선호도가 달라질 것 같은데 뭐 대충 알려드릴게요. 모두가 이런 게 아니야. 나는 주류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토달지 말고 10대, 20대는 동양에서 어때? 하얀 피부에 뭐 기생오라비처럼 생긴 꽃미남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30대가 돼. 그러면 2PM 같은 근육질 몸매에 눈이 가기 시작해요. 짐승남 막 이런 게 멋있다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40이 넘어가는 순간 이게 근육파랑 목소리파로 갈리게 되는데 여전히 근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목소리 아주 중저음의 목소리에 홀딱 반하는 그런 파가 나뉘게 됩니다. 근데 서양은 완전 그냥 획일적이에요. 남성다운, 짐승 같은 막 이런 몸매 있잖아. 어깨 딱 벌어지고 근육질에 그런 자신을 지켜줄 것만 같은 아주 남성적인 그런 남자에 열광합니다. 뭐그 상태에서 피부까지 태닝이 되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호주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인종차별? 이게 백호주의로 아주 유명한 나라라서 근데 대도시인 경우 뭐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막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는 외국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살아서 괜찮은데 뭐 파키스탄에서 들어오고 막 많이 들어오잖아요. 중동에서 들어오고. 근데 여기서 조금만 외곽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못 베어먹은 애들 있잖아요. 그 시골 애들. 그 슬리퍼 찍찍 끌고 다니면서 맨날 그 와인 막한 상자씩 먹는 그 걔네들 있잖아. 그 시골 애들. 걔네들이 인종차별이 심해요. 근데 무식해서 그런 거야. 못 베어먹어서 그런 거야. 아무튼 대도시라고 아예 인종차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인종차별이라고 해야 될지 영어차별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영어를 기깔나게 잘한다. 그래도 있긴 하지. 은근히 밑으로 깔고 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무시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느끼면 기분이 굉장히 더러운데 그냥 무시하는 편이 나아요. 그냥 계란 세례받는 게 아닌 게 어디야. 쓰레기 나한테 던지는 거 아니고 맥주병으로 머리 깨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 정도 무시는 하고 그냥 넘어갈 만한데. 근데 요즘엔 진짜 많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길거리 서 있는데, 차 타고 지나가면서 계란 던지고, 맥주 마시다가 맥주병 던지고, 막, 캔 던지고, 이짓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인종차별이에요. 인종차별은 한국에서 인종차별이 진짜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 청정국가 같은 거야. 왜? 누가 길거리 지나가다 침 뱉어요? 아, 너 다른 나라 사람이네? 퇴! 하고 침 뱉어? 니네 나라로 돌아가. 막 이 짓해? 그리고 술 먹고 나서 막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 그 외국인만 보면 패? 단체로 이렇게 몰려가서 패고 그래? 아니잖아. 근데 이게 인종차별이야? 우리나라가? 나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나는 얼굴에 침도 맞아봤어요.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냥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막 덩치 이만한 남자가 막 되게 막 역겹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더니 위협적으로 다가와 침 뱉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 중국 새끼야 이랬다니까 나한테 와 진짜 무섭더라 내가 그래도 여자니까 안 쳐맞았지 남자였으면 진짜 100% 맞았어요 그거 가끔 보면은 외국인이 한국에 인종차별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뒤지게 당해봐야지 아 이게 바로 인종차별이라는 거구나 라고 느끼겠지 한국에서? 한국에서 뭐 어쨌는데 진짜 너무 가짜지 않아요? 난밥 먹고 있는데
꽁가리에서 나한테 막 쓰레기를 막 던지고 가 사람들이. 그게 인종차별이에요. 그 있잖아. 베트남 여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외모로 인종차별 당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동양인, 아니, 동아시아인이 외모로 제일 많이 차별받아요. 얘네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가장 하찮아요. 진짜로. 중동 애들도 우리 진짜 낮게 보고, 흑인 애들도 우리 진짜 완전 알로 봐요. 깔봐요. 하다못해 인도 애들도. 어딜 가나? 그 아프리카를 가도 눈을 찢잖아. 우리가 전 세계에서 최약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나라를 가든 인종차별을 받을 수 있어요. 받아요, 사실. 그리고 어떤 백인이 한국에 와서 막 히치하이킹을 했대. 근데 아무도 안 태워준다고? 와, 한국은 인종차별 국가다. 뭐이 짓을 하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말 듣고 너무 기가 막힌 게, 이거는 한국의 문화를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자기 잘못 아닌가?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히치하이킹 노멀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선 그게 다반사인가요? 일상이야? 아니잖아. 왜 코로나 시대 때 이미 코로나가 끝났다고 마스크를 해제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랑 중국은 마스크 끼고 다녀. 일본도 조금 끼긴 끼지만, 마스크를 끼고 다니잖아. 얼마나 코로나에 대해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얼마나 경계를 하는지 자기가 마스크 끼는 사람들 보면 알수 있을 거 아니야. 솔직히 유럽에서 누가 마스크를 써요, 요새? 아무도 안 쓰잖아. 근데 한국에선 쓰잖아. 그걸 보면은 답이 안 나오나? 누굴 태워주겠나? 그건 자국민도 안 태워줘요. 그런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 유럽인들, 그 서양인들, 코로나 막 이런 데 전혀 개의치 않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들, 걔네들 태워주겠어? 태웠다가 내가 100% 걸리고 우리 가족이 100% 걸릴 건데. 그리고 다른 국가에 가면 그 국가에 운영하는 그 어플 있잖아요. 택시 어플. 그거 다 깔지 않나? 나는 터키에서도 어플 깔고, 이스라엘에서도 어플 깔고, 나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어플 다 깔고 다녔어. 택시 잡으려고. 그러면 최소한의 정성으로 카카오 택시 어플이라도 다운 받았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다른 나라 문화를 존중하거나 뭐, 그 나라 상황을 전혀 이해하려는 생각이 없는 편협한 마음을 가진 그런 외국인이 자기 맘대로 안 됐다. 인종차별이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해외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인종차별이 있다고? 여러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검열 좀 그만합시다. 인종차별은커녕 외국인에 대한 사대주의가 있어요. 이것 좀 그만합시다. 우리 한국에서는 영어만 좀 쓰면 귀족 대접을 받으니 원. 그거 아세요? 어느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영어만 써야 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가격도 엄청 비싸. 그리고 우리나라 브랜드 이름을 좀 보세요. 전부 다 죄다 프랑스어야. 그래, 세계화 시대이긴 한데, 그럴수록 전통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한국 내에서는, 자국 내에서는 순 우리말인 한글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의 비중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럼 한글은 죽어버리고 죄다 영어로 막 대화하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점점 한국이 다민족 국가로 변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한국에 대한 비중을, 중요성을 더 높여야 되는 게 아닐까요? 아무튼 호주라 그래도 대도시, 그 중에서 동양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다니는 학교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없어요. 만약에 자녀를 유학을 시키고 싶다. 호주보단 캐나다가 낫겠지만, 호주에 가야 한다. 한국이랑 가까우니까 그나마 가야 한다 하면은, 한국인, 동양인이 많이 사는 동네에 있는 학교에 보내세요.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호주 남자랑 뉴질랜드 남자랑 진짜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성 우대 정책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뉴질랜드에서는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번 월급의 80%를 양육비로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로 남자가 살아야 되잖아. 근데 호주는 거의 월급의 반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재혼을 한다. 그러면 두집 살림을 사는 거랑 같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 남자 월급으로 한 집, 그 전처에한테 반대 주고, 그 다음에 지금 살고 있는 부인, 그 집에 떼주는 거죠. 양육비를 안줄수 없나요? 안 돼요. CSA라고 하죠. 그게 자동으로 원청 징수가 돼가지고 안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웃긴 게, 이 호주 남자들은 뉴질랜드로 그 양육비를 너무 많이 떼가니까 안 주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튑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남자들은 양육비에 막 허덕허덕거리다가 안 되겠다고 탈출을 하는데 호주로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나라를 맞바꿔서 사는 거지.
아니, 이게 무슨 생고생입니까?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왜? 아무튼, 호주 남자들은 맥주도 되게 좋아요.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그 영국인의 피가 남아있어. 그게 맞아. 어차피 넘어온 애들이니까 그게 남아있는 것 같은데, 맥주를 겁나게 좋아해요. 물 대신 먹는 것 같아. 그 뭐냐면, 그 점심시간에 밥을 먹잖아요. 그때 그냥 맥주랑 점심을 같이 먹어. 우리나라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뭐 프랑스도 뭐 가끔 뭐 샴페인이나 와인 같은 거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뭐 점심 먹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아무튼 호주도 그렇고 서양 쪽에는 좀 자유로운 게 있어요. 아무튼 얘네들이 맥주를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주마다 그 특색 있는 맥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에서는 그 맥주만 먹어야지 또 다른 맥주를 보면 눈치가 보여. 그렇게 눈치를 대놓고 주는 건 아닌데 약간 뭐야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그리고 호주에는 그게 있어요. 도박이 불법이 아니야. 도박이 오락실에 게임을 하러 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스포츠예요. 게임이야 게임. 막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뭐 심심풀이 막할게 없어서 하는 그런 게임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든 쉽게 슬롯 머신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히 펍 같은 데 가면은 100% 있어요. 그리고 호주 사람들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멜번 컵 데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경마하는 날이야, 경마. 1번 말, 2번 말, 3번 말, 1번, 3번 말 이런 거 있잖아. 이 사람들 반응이 뜨겁단 말이에요. 어디서든 막 TV를 지켜보고 있어. 왜냐? 이 사람들 다 돈을 걸었거든. 토토 같은 거야, 토토. 스포츠 토토.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은 월드컵 결승전 보는 거랑 똑같아. 막 열기가 장난이 아니야. 다 같이 모여가지고 보고 있어. 이렇게 도박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막 광고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여서 하는 거예요. 마치 그거 같아. 버스 타면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그렇게 막 일상적으로 막 도박 광고가 나온다고. 그리고 호주 사람들 보면은 되게 알제리 사람이랑 비슷한 성향이 있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자국을 너무 사랑해. 뭔 말이냐면 국뽕이 좀 심해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조금만 요상한 얘기를 한다고 좀 기분 빈정상한 얘기를 한다. 막 되게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 있잖아요. 국뽕이 심하다? 뭐요 정도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호주에 갔을 때 호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애들이 살벌해져요. 제가 호주 애들이 맥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술 먹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그냥 점심시간에 뭐한병 같은 경우엔 괜찮아. 물 대신 먹을 수 있잖아. 근데 막 이렇게 저녁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거하게 막 취했어. 이러면 애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해요. 그런 걸 보면은 쟤네가 진짜 바이킹 후예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근데 되게 찌질한 거는 이렇게 폭력적인 것도 사람을 봐가면서 폭력적으로 바뀐다. 만약에 마동석이 앞에 있다. 동양인이다. 그 사람은 안 건드릴 거예요. 착한 얌전한 고양이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취해도 혼자잖아요? 그럼 아주 얌전히 쭈그러져서 술 먹고 취해서 집에 돌아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리가 된다. 단체로 취했어. 이러면은 사고를 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대상은 당연히 만만한 동양인이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웬만하면은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세요. 진짜 위험해요. 뭐 한국이 위험하다 이딴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은 진짜 안전한 거예요. 한국이 위험해? 그럼 다른 나라는 그냥 문 밖에 나가면 바로 숨지겠네. 그런 수준이겠네. 기가 막힙니다. 다들 온실 속의 화초예요. 여자들이 밤늦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없어요. 우리나라 보고 헬조선, 헬조선 이러는데 아니에요. 헤븐조선. 나가보세요. 진짜 헬 같으면은 나가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아 한국이 헤븐, 천국 조선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된다니까. 그리고 호주 남자들은 영국 남자들이 매너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아주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매너도 좋은 편이에요, 여자한테. 반면에 호주 여자들은 좀센 편이에요. 이게 남자가 온순하고 여자가 기가 센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뭐뭐 하는 건 어때? 하면서 제안하는 말투라면 여자는 뭐뭐 해 하는 명령조예요. 아마 여권이 센 나라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나라의 특징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호주 남자들은 뉴질랜드 남자들처럼 성격이 느긋해요. 천하태평이야. 모든 거를 느긋하게 처리합니다. 마인드가 어떠냐면 아 뭐하러 안될 거에 스트레스를 받아. 내래? 내라면 되지. 요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그런지 호주에서 일을 하면 진짜 좋은 점이 뭐냐면 1년에 병가를 10번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아침에 콜식을 때릴 수가 있어요. 이유는 가지각색이에요. 아, 나 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다. 어제 클럽 가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우리 집 강아지가 아프다. 이유는 제각각이, 아, 내가 너무 오늘 우울해. 못갈것 같아.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리고 이건 자기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병가를 콜식을 때린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호주를 포함한 다른 서양 국가도 그런데 회사에서 수평적 관계예요. 수직적 관계인 우리 한국과 다르게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다들 평등해요. 그리고 보스, 매니저랑 그냥 친구처럼 지내요. 그러면 일을 할때 그냥 부탁을 하거나 일 처리를 할때 수월하게 넘어간다 이거예요. 친하니까. 한국의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복종하는 그런 수직적인 문화랑 아주 상반되죠. 그리고 호주 사람들은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 나이 차이 같은 거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8살짜리랑 40살짜리랑 친구가 될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대화가 통하냐. 서로 정신 연령만 비슷하면은 같이 노는 거예요. 서로 관심사가 같고, 뭐 하고 싶은 얘기도 같고, 주제도 같고, 취향만 비슷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이건 아마 존댓말이 없는 문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이런 게 너무 부럽긴 부러워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만약에 자기가 막 클럽을 너무 좋아해. 어린 그런 취향을 가졌어. 케이팝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럼 어린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거고, 자기가 막 국제 정세를 알고 싶다. 막 정치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50대, 60대 아저씨들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그냥 저희 카페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리고 호주를 포함한 전반적인 서양에는 그 우리나라처럼 여자가 삐지고. 생리한다고 아프다고 남자 막 갈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신경질 내고 용납이 안 됩니다. 다큰 성인이 막 어리광 부리고 이거 사줘 이거 싫어 이러면서 떼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런 걸 절대로 안 받아주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성인 대 성인, 같은 인격체로 보기 때문에 다큰 성인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호주 남자나 그 서양 남자를 만날 때 한국 남자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런 말을 들어요. Stop being a princess. You're not a child. How old are you? 서양 남자들을 만날 때는 성숙한 성인. 그러니까 어른처럼 행동하세요. 그리고 애교. 이거는 제가 미국 남자 편에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만약에 다큰 여자가 혀 짧은 소리를 내잖아요. 뭐뭐 했똥 저런 했똥 이런 거 있잖아. 그걸 또 영어식으로 해가지고 I did it 막 이거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정신이 아픈 사람인 줄 안다고. 그래서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줄 겁니다. 장애인인 줄 알고. 만약에 지적 장애인 취급을 받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댓글로 그러면은 내가 맨 처음에 호주에 가거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영어를 잘못 알아들으니까 애교를 부리면서 지적 장애인 척을 해가지고 영어가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생활을 하면 되겠다. 요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역발상. 역시 인생은 역발상. 칭찬해, 칭찬해. 그렇게 해서 영어가 는다면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죠? 아, 그리고 제가 호주에 인종차별이 있다 그랬잖아요. 동양인에 대해서 특히.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중국 때문이에요. 우리가 중국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냐고요. 왜또 중국이 뭐 어쨌는데? 우리나라 부동산이 두 배, 세배막 팍팍팍팍 가격이 올랐잖아. 이 중국 애들이 막 투기를 해가지고. 그랬다가 지금 중국이 힘드니까 그 돈을 다시 빼가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짓을 한국에서 지금 처음 한게 아니고 호주에서도 했다. 과거에 중국 사람들이 호주에 몰려가서 부동산 투기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미친 듯이 올렸어요. 2018년에는 이 중국인 투자자들이 호주에 사들인 부동산의 가격이 12조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인 러쉬가 있는 곳은 어때요? 공통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죠. 오를 수밖에 없지. 그만큼 뻥튀기를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집을 살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호주로 유학을 간 중국 유학생들도 17만 명을 넘어가지고 이제 호주에 있는 그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중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중국인 투자자들은 왜 거기다 투자를 했냐? 이게 국내에서 불법인 자금인 거야.
이걸 해외에다가 투자를 한 거죠. 빼돌린 거예요. 중국은 공산 국가잖아요. 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한 거죠. 자녀들은 그 나라로 유학을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뭐야? 이 돈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뇌물을 받은 그런 불법적인 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호주 정치권에서도 중국인한테 돈을 받아먹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호주가 중국에게 야금야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먹혀 들어갔죠. 실제로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인이나 중국기관이 호주 정당에 기부한 돈이 100억 원이 넘었죠. 그러니까 어떻겠어? 반발심이 생기지. 호주 국민으로서, 땅덩이 뺏겨, 부동산, 집 사는 것도 다 뺏겨. 이제 가격도 올라서 평생 모아도 집을 못 사게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심해지면서 이게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왜 외국인들에게 부동산 소유를 허용해주죠? 중국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중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집을 살 수가 있고 땅을 살 수가 있지?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잖아요. 중국인들이 이 제주도에 있는 땅을 다 사가지고, 이 땅들 다 우리 건데, 여기 중국 영토야. 하고 독립시켜달라 그러면 어쩔 거야? 독립시켜달라 그러면 어쩔 건데? 생각해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 마라탕, 마라샹궈, 양꼬치, 그 칭따오, 요런 게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유행을 하면 어떻게 돼? 그들이 먹고 살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 음식점을 할 거니까. 우리 주변에 그들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에는 대림동이지? 이제 점점 우리 동네로 들어올걸? 우리 주거 지역으로 점점점점점점 조여 들어올걸? 언제부터인가 중국 문화가 우리 한국에 유행을 하도록 미디어에서 막 부추겼어요. 그리고 지금 다나카가 뜬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한일 관계가 좋아졌잖아요. 서로 교류도 굉장히 많아졌고, 한국에는 일본에 대한 바람이 불고, 일본에는 또 한류에 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정권에는 어떤 게 유행을 했죠? 중국 문화. 이번 정권은 어때요? 일본 문화, 미국 문화. 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밑에서 올려주는 거예요.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나중엔 베트남이 한국만큼 한국보다 더 발전을 할 거라고 봐요. 나는 한국은 이렇게 가라앉고 그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이렇게 소니가 망한 것처럼 쭉 가라앉고 이제 베트남이 뜰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또 거기에 맞물려서 그게 이익이 되는 집단이랑 정치계가 손을 맞잡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또 베트남 열풍이 한국에 불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게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유행하는 건 없어. 아무튼 호주 남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맨날 삼촌포로 샌다? 어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과 같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